며칠 있으면은 춘절날이죠. 정말 중국에서는 가장 크게 지내는 이 귀한 명절. 여러분들 고향에 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이 예배 드림으로 주님 영광 나타내시고 주님께 대한 귀한 믿음의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두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을 사랑하면 한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한편을 중히 여기면 다른 편을 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지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 온 것은 돈 벌러 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과 떨어졌고 정말 그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느라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셔도 견디며 이겨나가는 것은 오직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3D 업종이라 정말 수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녀 교육을 해야 되고 중국에 내가 살 집을 장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 결혼 비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비용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오늘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번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이 우리 있을 정도로 우리는 돈 버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지 않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래 전인데요. 연세가 많은 분이 한국에 돈 벌러 왔습니다. 정말 시골에 농장에, 넓은 농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주인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이 주인이 이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번 돈은 월급을 내가 꼬박꼬박 적금 들어놓고 나중에 목돈으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서 그 말을 믿고 1년을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돈 내 손으로 쥐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돈 달라고 했더니 한 달 후에 주겠다. 또 달라고 했더니 또 한 달 후에 주겠다. 그래서 봤더니 조금 이상해서 이제 그러기를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일한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알고 봤더니 내가 이용당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여기저기 수소문 하면 다니면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을 수가 없을까요? 물어봤더니 그래서 아주 그냥 고민 끝에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이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라, 임금을 체불하라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 넓은 농장이 그때 봤더니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 주인 이름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서 이 주인에게 돈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찾게 된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저께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간병하는 것이 일당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병하러 갔었는데
마침 간병한 환자가 굉장히 중한 병에 있는 사람이라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보름 가까이 이렇게 옆에서 간병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보름 지난 후에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보살피지 못하겠다. 보름 한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도리어 우리 이제 동포에게 간병인에게 얘기하기를 당신 때문에 내가 욕창이 생겼고 당신 때문에 병이 더 중해졌기 때문에 도리어 내 이 병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지라 그러면서 고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참 일한 돈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내가 환자를 잘 간병하지 못했다는 그런 죄까지 짊어지고 고소를 당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분이 교회라는 것을 모르던 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사람이 원래 좀 이상하게 구는 데다가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제 환자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 동포들을 이 사람들이 잘 아니까 혼자 힘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 아니까 교회를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참 이렇게 교회에 구약에는 고소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분이 너무 딱한 사정이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경찰서에 접수가 되고 경찰이 이것을 봤더니 이분이 상습적이라는 거죠. 늘 사람 일을 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쫓아내고 돈을 안 주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니까 경찰에서 전화해서 야단을 쳤나 봐요. 그러니까 얼른 돈을 입금을 해주고 그래서 무고한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네, 참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하면 그 돈 내 돈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알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 세상에 험든 일, 험한 일 있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 교회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건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우리인 것을, 피조물인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고백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돈을 벌어야 사는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이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갈등과 혼란이 있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일터에서 떠날 수 없는 우리가 일하면서 소득을 수입을 가져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우리에게 이런 형편을 잘 모르셔서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고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난 하나님만 제일로 섬긴다고 얘기하시면서 일하러 가지 않아요. 전도 많이 하십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일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야 되고 이 가장을 통해서 생활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되는데
가장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늘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여기저기 꼬러 다녀요. 자,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물론 일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우리 사역자들 24시간 레위인과 같이 24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야 되는 사람은 소득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명자와 사명자를 제외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종이 하는 것은 주인의 말에 어떻게 해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걸까요? 자, 일을 하는 목적이 이전에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달랐습니다.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내 배만 부르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일터에서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병원에 갔더니 그 간호사가 그래서 간병인을 구하겠다고 어머니 아프실 때 제가 간병인을 구하겠다고 이제 어떤 간호사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 간호사가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요 참 이렇게 간병하시는 분들이 중국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내가 본 어떤 분은요 어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잘하고 그리고 우리 간호사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 원칙에 따라서 정말 너무나 잘 해주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중국 분들이 저렇게 좋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다고 너무너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이 일터에서 이렇게 하면 누가 영광 받으시죠? 참 기뻐하시겠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다른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간호사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저기요, 간병인이 중국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중국 사람들을 부르지 마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아이고, 중국 사람들은요 목소리도 커가지고 환자한테 얼마나 막 지시를 하는지요. 고함도 질러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요. 무서워요. 그리고 시킨 대로 안 해요.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그래서요, 중국 분들 간병하시면은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사람에 해당합니까? 두 번째 사람에 해당합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로 일하시면 누가 욕먹을까요? 그러면서 또 한중사랑교회 다닌다고 또 주일날 또 안 오겠다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간병하면서 주일날 가서 나는 신앙하는 사람이니까 주일날 못 오겠어.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일터에서 일을 하고 일한 수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일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 그래서 그 수입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번 소득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을 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 수입을 쓰는 순서가 자, 하나님이 몇 번째죠? 저는 이제 구정이 다가오면 춘절날이 다가오면은요. 이제 이거는 솔직한 얘기인데 겁이 나요. 춘절날 여러분들 소비도 많아지잖아요.
11조 하시던 분들이 절반도 안 해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 사례비를 어떻게 드려요? 목사님은 뭐 굶으시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나갈 돈 없는데 우리 목사님 사역자들은 레위인과 같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돈으로 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에요. 제가 한 달 그냥 건너뛸까 봐요. 그래도 될까요? 그죠?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몇 번째로 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헌금을 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이 운영은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헌금할 때 1,000원 할까, 2,000원 할까, 3,000원 할까, 5,000원 할까 손이 그냥 달달 떨립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예,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헌금할 때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쁘시면, 아깝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계산하고 따지고 예, 저 명절날 많이 썼으니까 남는 거 없으니까 못 드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지요. 예. 자, 성경에서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사람인데 아합이에요. 아합. 이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는 굉장히 번영했어요. 그런데 이 굉장히 큰 영토를 차지하고 북이 영화를 누리던 아합이 그 나라의 왕이 그 전체가 다 자기 손안에 있는 정말 절대 권력자 아합이 부족한 게 없는 아합이 자기 왕궁 앞에 있는 포도원을 가진 사람의 그 포도원이 굉장히 탐이 났어요. 그 포도원의 주인은 나봇이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예, 그 나봇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포도원 놔달라. 그랬더니 나봇이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리 왕일지라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이 잠을 못 잤어요. 먹지를 못했어요. 속이 상해서.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아내가 보고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은 정말 악한 여자죠. 그래서 그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까짓 거 그거 못하냐고. 그러면서 자 나봇에게 역적죄를 예, 뒤집어 씌웠어요. 거짓 증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나봇이 왕을 역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의를 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매달아서 돌에 막 자 죽게 했고 그래서 그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열왕기상 21장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얘기를 했어요. 나봇이 피를 흘리고 죽은 그 피를 개들이 핥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봇을 그렇게 죽였기에 너도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고 그 자리에 내 피를 개들이 핥으리라고 이렇게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말씀하셨는데 아합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그대로 되었어요. 비참하게 죽게 되었고 열왕기상 22장 38절에는 예, 그대로 그곳에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 탐욕에 이끌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아합의 최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지는 심판이 있고요.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행위대로 심판받는, 예,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또 참 우리가 갈등이 되는 것은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몰라서 못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애교스럽게 봐주실 건데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야 여기는 잠깐 지나가는 곳인데 중국 가서 영원히 살 건데 중국 교회가 어려운데 그곳에 헌금해야지. 여기는 한국 교회고 뭔가 풍성한 것 같고 뭐 잠깐 있다가 나중에는 목사님 얼굴도 안 볼 건데 뭐 중국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봐야 되고 여기는 잠깐 지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 지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잘한다 그러겠죠. 이곳에서의 신앙생활의 열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고 가는 우리 많은 동포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고민하면 최고의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자 애를 쓰는 곳이 우리 한중사랑교회 아닙니까? 손과 발이 닳도록 무릎 꿇는 것도 마지 않으시고 모든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 성도들을 왕같이 대접하며 섬기는 곳이 우리 한중사랑교회 아닙니까? 이런 한중사랑교회를 미련 없이 지나쳐버리고 필요한 것만 활용하고 가버리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분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어찌하시겠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봉사는 중국 가서 하는 거야. 예물은 중국 가서 드리면 돼. 여기 한국에서 잠깐 있다 갈 거고 우리 목사님 잠깐 보다가 얼굴 안 보면 그만인데 뭐하러 이곳에서 봉사하고 뭐하러 이곳에서 헌금을 해? 생각하고 다 가버린 이 한중사랑교회 학교와 같은 곳이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스쳐가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참 어렵고 힘이 들지만 뿌리 박는 사람들 적으니까 그리고 내 교회다 하고 섬기는 자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늘 새신자 오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지만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한테 물어볼 때 그만하라는 말씀 없기에 지금도 오직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한 표현 없이 가버리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잘한다. 참 잘한다. 니네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어찌시겠습니까? 신명기 26장 12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여러분들 내는 십일조를 레위인과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맨 밑에 줄에 보시면은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내 성읍은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성읍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한중사랑교회 서울에 살고 한중사랑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의 십일조를 어디에 드려야 될까요? 한중사랑교회에 드려야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중국교회 어렵다고 하잖아요.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선교비 보냅니다. 어떤 분은 우리 중국교회 지금 석탄값 없다고 해가지고 겨울에 석탄을 얼마를 떼나 있어야지 겨울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11조는 교회 드리면서 그 사정 얘기해서 저희들이 석탄값 보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중국교회 돕고 싶으면 선교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예, 바른 믿음 핑계하는 거죠. 알지만 하기 싫으니까 핑계하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교로 봐주는데 알면서 핑계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변명하면서 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악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센터를 저희들이 다시 이제 저기를 빼면서 사무실을 201호, 203호, 204호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곳이 너무 낡아서 약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에게 지난주에 처음에 얼마를 결제를 해야 되는데 없어서 우리 재정이 없어서 100만 원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새로운 여기 숙소를 504에 구해야 되고 보증금 내야 됩니다.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돈이 많아서 너무나서 지난번에 직분자 위로에 그렇게 했을까요? 한 사람이 여러분들 위로하기 싶어서 헌금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작년 12월부터 1월 두 달에 걸쳐서 5,500만 원을 헌금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꾸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넘겨주고 그러면서 받기만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께서 언제까지 바라보고 계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열 사람의 문둥병자를 고쳤을 때 아홉 사람은 그냥 가고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홉은 어디 갔느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중사랑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17년 동안 변함없이 이곳에서 어렵다 하지 않고 힘들다 하지 않고 항상 기쁜 얼굴로 감사함으로 사역하시는 모든 이들의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 받고 받기만 하고 중국 가서 할 거야. 나는 어려워. 나는 돈 벌어야 돼. 이렇게 재물만 목적으로 사는 자 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자인가 돌아보며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번 소득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깝습니까? 그죠? 왜 아깝습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욕망이 끝이 없고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함으로 나타내기를 원하고요. 직분자 수련회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 직분자 수련회에 참석하는 줄 믿습니다.